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MK전자와 코닉 오토메이션, T로보틱스, 하나기술, TFE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종목은 클래시스와 LS일렉트릭, 와이솔, CNC인터내셔널, 위메이드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두 분이 해법을 주실 겁니다. 도움을 주실 거니까 많이 지금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여섯 번째 종목으로 MK전자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후에는 2차 전지 쪽과도 엮일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HBM이나 CXL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공정 기업이라든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땐 전공정 관련주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 역시도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동젠세미캠이라든지 BCNC 같은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요 MK전자 같은 경우 소재 쪽에서 이제 본딩 와이어라든지 솔더볼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네.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 합금 방식의 음극재 소재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선 유일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된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MK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로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2차 전지 네.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OLED 소재 업체인데 전액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것처럼 이 MK전자 저평가 상태니까 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상태에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을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클래시스 가져오셨죠? 네. 유튜브에서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께서 클래시스 관심이 있다. 네. 전망과 매수가, 목표가를 잡아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할까 네.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클래시스... 해주셔야죠. 클래시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실적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용 기재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좋고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확장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매출 2,300억, 영업이익 1,16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 넘는 고성장이 여전히 지속이 네.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과거의 50% 가량의 고성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과연 거기에 좀 만족을 할까 좀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고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은 이전 대비 숫자가 조금 다운 된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시장이 반응할까 좀 관건이지 않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작년에 주가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그러면서 12월 달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241선 부근에서 어쨌든 주가가 하락이 멈추게 되면서 일단은 이제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클래시스 차트고 지금 네. 하늘색 선이 241선 241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평선을 지켜준다라는 것들은 장기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쪽 같은 경우에 볼리머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 한 250 정도 판매가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 4개 국가에서 4개 네. 국가에서 연매출 이제 100억 이상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가이던스를 조금은 상회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32,500원 이하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 부근? 예, 32,000원.
500원 부근 딱 지금 가격이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가에서 지금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주셨고 일단은 241선 따라서 좀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한번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의 7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이 어제 좀 거래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도 좀 올라오고 있고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코엑스 쪽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동화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서 이 코닉 오토메이션을 좀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통합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공장이 들어가는 자동화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주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과 2차전지입니다. 성장주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죠? 성장주라고 하면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업종들에 들어가고 있는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는 신사업 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코닉 오토메이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 종목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네. 준비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최근에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전력 이슈 이제 지난주 나왔다가 조금 더 시야가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순환매를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했던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죠. 이제 데이터 센터던 그 전력 부족 얘기 좀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력 기계 쪽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생산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렉이 상당히 잘 갔었죠. 그런데 이 전력 기계 쪽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 쪽까지도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발언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어떤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생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최종 소비자 쪽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생산뿐만 아니라 그 최종 소비처 그러니까 수요처 이쪽에 관련된 개폐기, 변압기, 뭐 차단기 이런 기업들이 부각된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사항 말씀이지만 또 AI GPU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 대비해서 네 배나 많은 전력 소비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그래서 이 뭐 신재생 에너지든 뭐 이쪽과 연관돼 가지고 전력 시설 상대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수요처 쪽으로 공급을 하고 이 수요처 쪽에서 안전하게 전력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네. 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그동안 조용했다가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은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전력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 로봇주 네,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따상님께서 네. T로보틱스를 23,000원에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네. 하십니다. 자, 이거 2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눈높이 목표가를 잡아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질문. 일단 뭐 25,000원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무조건 확답은 아니지만 25,000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삼중 바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연초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작년 연초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AI 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SPG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는 돌려 세우는 기업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코닉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전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이 ET 로보틱스에 굉장히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좋다라고 생각한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25,000원까지는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GV라든지 AMR이라고 해서 물류 관련되어 있는 로봇을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뭐 2차전지 관련돼서 셀 메이커에 납품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셀 메이커들이 북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T로보틱스의 제품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성장성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로보틱스의 따상님께서 25,000원까지 일단은 뭐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셨고 그 뒤에 한 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 네. 뭘까요? 다음 종목은 와이솔이라는 와이솔. 종목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스마트폰 관련주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최근에 241선을 좀 지지를 241선 부근에서 주가락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1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다 보니까 요 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2022년도 뭐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장을 받고 추세가 좀 하락이 진행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최근에 또 이제 24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추세는 하락에서 하락에서 벗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반드시 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한 76억 정도 절대적인 수치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104%가량 성장이고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용했었는데 지금 보는 이유는 결국 네. 갤럭시 S24 AI폰 이게 결국 또 살리는 것 같아요.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가 상당히 조금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또 IC 소자, 그러니까 원가적인 부분이거든요. 원가적인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될 만한 요인이 좀 작용 요인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도 100만 대 돌파가 나왔고 지금 동남아 5개국 같은 경우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1000만 대 판매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서울까지 갤럭시 S24의 수혜를 좀 기대해보자 주셨고 자 이제 그 본부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제가 오늘 2차전지를 참 많이 준비를 네. 했는데 그러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몇몇 가지 안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좋은 내용들 역시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내용에 100%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26일 날 49,000원에서 현재 68,000원이니까 30% 넘게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30%라는 것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수치라고 보기보다는 추세 자체가 이제 막 돌아서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전고체와 관련돼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CIS라든지 PNT 같은 경우가 먼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네.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 WIP라고 하는 그 전고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소재 쪽도 이제 공략을 해서 사업화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몇몇 폐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좀씩 나오고 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폐배터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까지도 확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전지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업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하나 더 주셨고 자 이제 정태근 이사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피부 미용기기 이어서 이제 화장품도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클래시스보다는 추세가 더 괜찮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75,000원대에 이제 저항을 받았다가 네. 최근에 돌파가 거의 저는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네. 여기서 뭐 추적입니다. 추격 아닙니다. 추적 매수가 가능한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리포트를 저도 참고를 했는데
1월 달에 1,900만 개, 2월 달에 뭐 2,000만 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을 상회라는 수준을 받았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생산 캐파가 생산 능력이 1,100만 개인데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분기 실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었지만은 이제 올해도 실적이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신규 브랜드 증가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상해 갖고 있는 북미 인디 브랜드라든지 북미 이제 프리미엄 고객사뿐만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10위권 아래에 있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고객사들까지도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런 영향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수주 폭증을 이뤘던 실적 기대감, 이게 이제 아마 7만 5천 원을 돌파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이르긴 하지만 올해 전반적인 실적도 이제 영업이익이 53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2023년도 대비해서 이제 65%가량 성장.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북미 쪽은 이제 33% 성장, 중국 쪽도 성장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고가 행진 펼칠 수 있을지 CNC 인터내셔널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이 TFE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TFE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꼭 저는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적자가 나왔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흑자가 나온 기업들도 있겠지만 2023년도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2024년도를 기대하면서 HBM이라든지 CXL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많이 올라오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작년에 적자가 나다가 올해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흑자가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TFE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테스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가 뭐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소모품들에 대한 매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COK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저 부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부분을 좀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OK까지 마지막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게임즈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 네,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나이트크로어라는 어떤 신작이 이제 11일 날 글로벌 PC 모바일 버전 사전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네. 12일 날 공식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나기 엑셀 통해 가지고 유닉스 3.0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다양한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게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나 월렛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체인 간의 경계 없이 자산들 그러니까 게임 토큰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코인도 될 수가 있고 뭐 NFT 이런 것들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 위메이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상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1억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선 타방이 나와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주를 볼 바에는 비트코인을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최근에서 좀 눈에 띄더라고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STO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자체 코인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쵸.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오늘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부각된 이유들이 그리고 다날도 마찬가지고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쪽으로 이제 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인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코인 이런 것들이 콜라보가 되면서 아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위메이드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상화폐가 잘 가는데 이것과 연관된 사업들 하는 것들 미리미리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가지씩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가격만 주시면 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일단 탑픽 종목은 아까 전에 질문도 들어왔었던 그 T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현재 21,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목표가는 아까 전에 25,000원 여쭤보셨는데 일단 조금 타이트하게 24,2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AS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 T로보틱스 주셨고요. 정태은 이사님은요? 네. 찾다 보니까 25,000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르세요. 그냥 질러. 아니, 본인 종목 저도 보니까 지난주 위메드 플레이 저도 갔더라고요. 네. 네,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종목이요? 네네, 본인 종목 갔어요. 위메드 플레이 지난주에 갔어요. 그리고 오늘 위메드인데 매수가는 이제 53,000원에서 55,000원 밴드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와 T로보틱스 오늘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서로 조언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종목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